한일안녕에서 둔부복합체입니다. 특히 지금 포커스는 뭐냐면 이거 대전자하고 여기 좌골 조면하고 여기 천골 사이에 있는 요 부위입니다. 둔부 전체로 보면 굉장히 하부에 있죠. 그렇죠? 하부에 있는 하부 근육 6개를 지금 푸는 건데요. 이 천골에서 나오는 신경 다발 전체가 다이 공간을 통과해서 요새 이제 상근으로 가거나 하근으로 가거나 음부로 가거나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대퇴를 따라 가지고 사이리 좌골로 이렇게 변하거나 해서 여기가 다 정션입니다. 자, 여기를 풀어야 돼요. 자, 요렇게 사이드 라인 자세에서 이 피숫자에 그 굴곡된 무릎을 갖다가 이렇게 잠궈 주세요. 이게 풀리지 않도록. 그다음에 잠근 상태를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대전자하고 요 사이를 마사지를 합니다. 자, 전환을 이용해 가지고 요게 이제 천골 부위예요. 천골에 미골뼈 있는 데인데 천골부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직하방으로 압을 주게 되면 천골 때문에 딱 락이 걸리게 됩니다. 자, 천골하고 좌골 사이에 천골하고 좌골 사이다라고 느껴지는 부위에 압을 줬다 뺐다 약간 리듬감 있게 합니다. 약간 하부 쪽에 포커스를 했고요. 약간 상부로 올라와서 포커스를 했습니다. 전체를 눕혀서 한 번에 다 해도 되고요. 물론 요건 좀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디테일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도 됩니다. 이렇게 해도 됩니다. 이렇게 되나? 둔부 근육의 또 이렇게 이게 양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또 이렇게 잘 되는 분도 있고요. 또 이게 골반이 크신 분들은 또 이게 잘안 되기도 해요.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하지 마시고 처음서부터 신술 관점을 잘 파악하셔서 전화를 차라리 처음부터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좀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하부를 했으면 요번에 대전자하고 장골룸 사이 이 옆을 합니다. 옆을 할 때는 약간 다리를 해서 락을 이제는 위쪽으로 채워주세요. 이렇게 아까 이제 아래쪽에 채워줬다면 약간 위쪽으로 채워줘서 대전자하고 장골룸 사이 이렇게 그 대둔근하고 중둔근이 만나는 이 경계인데 옆쪽에서 보면 이렇게 삼각의 조그마한 이렇게 피스 모양의 그 형태가 나타나요. 그래서 피소 피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대둔근하고 중둔근하고 또 여기서 MPS가 일어납니다. 이왕하는 김에 요 자세에서는 하부 힙 외전근육 6개하고 여기가 중둔근하고 교접이 되는 요 부위를 갖다가 같이 풀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압을 줬다 뺐다를 반복하고요. 장골룸하고 대전자하고 여기는 천골 부위에 되겠습니다. 장골룸하고 대전자 그 다음에 저 바깥쪽으로는 이제 천골 부위까지가 있는데요. 거기까지 같이 바운드리로 해서 같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돼요. 자, 안쪽으로 장국으로는 하부를 마사지 해주시고 위쪽으로 할 때는 손을 바꿔가지고 대전자에서 장골룸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. 골반통이 일어나는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. 관절염이 가장 크죠. 천장관절, 뭐 고관절, 치골 관절, 뭐 이런 게 있는데 근육에 의해서 MPS가 걸리는 데는 이쪽하고 이쪽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.